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갇혀있네요. 제대로 여름이라 그런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오늘도 중립적으로 좀 출발을 하는데 또 어제 이제 낙폭을 많이 좁혔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를 일정 부분은 가져봅니다. 예, 오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로는요. 예, 아침부터 좀 바퀴벌레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바퀴벌레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예, 투자에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크대나 이런 데서요 보면 바퀴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얘기인즉슨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오면 한 마리에서 그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싱크대 문 밑을 열어보든지 뭘 들춰보든지 하게 되면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은 돌발 악재, 부정적인 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아침에 지금 후성이 요즘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후성의 CEO가 대표이사가 자기 주식의 절반을 팔았다는 얘기가 아침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표이사가 주식의 절반을 팔아 화들짝 놀라서 주가는 떨어질 텐데요. 자세히 보면요. 대표이사의 지분이 0.12%에서 0.07%로 6만 주 매도했더라고요. 대표이사가 0.12%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따로 있는데 대표이사가 이제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노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대표이사는 누구고 어떤 얘기가 스토리를 보다 보면 기업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돌발 악재나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퀴벌레는 한 마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거기 보면 이제 우글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에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 기업을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빛을 들여다보면 다른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는지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만 불빛을 비춰보려면, 연구를 하려면 기업을 봐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더라, 카더라 해서 한마디 나온 거, 의존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여기서 불빛을 비춰본다는 것은, 기업의, 금융감독원에 보면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분이라든지, 최근에 공시라든지, 사업보고서 같은 게 잘 나옵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서 기업을 분석해봐야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는 건지, 우글거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라면 팔 필요는 없는 거죠. 늘 주식은. 다만 이게 정말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왔는데 바퀴벌레가 우글거린다면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로팔라 얘기인데요. 예, 투자의 바퀴벌레 이론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